네, 안녕하세요. 놀이공원 알바생 1호입니다. 2호입니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놀이공원 알바생 3호입니다. 제가 막 제 스스로 핵인싸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MT를 가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모였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레크리에이션 MC를 보게 되는데 그 순간에 관객들이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이제 강당에 떠나가라 웃고 반응하고 막 그런 모습이 그때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놀이기구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놀이기구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멘트 치는 사람 그걸 하게 되면은 괜찮겠다고 해가지고 놀이공원에 지원을 했는데 면접 때 제가 와 막 면접관님 막 이런 느낌은 안 하고요. 대신에 놀이공원이라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집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오히려 좀 내 길을 뺏기는 그런 스타일이라 일을 하다 여기에 맞춰지면서 약간 성격이 인싸처럼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고 제 타고난 기질이 인사이더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놀이공원 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는 인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주변의 동료들을 봤을 때 처음 들어온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 진짜 180도 달라요. 저도 깔려진 판이 아니면은 되게 소심하고 말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들어오고 나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놀이공원마다 그 기본적인 텐션이 있어. 그래서 그 텐션에 맞춰가지고 지내면 지낼수록 저도 곧 텐션이 되어가면서 남들이 말하는 인싸의 기질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그런 걸 놀이공원화라고 하거든요. 놀이공원화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일하고 있는 그 놀이기구가 동그란 물배를 타고 급류를 체험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기종이 대기시간이 엄청 길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오랫동안 기다리려면 손님들도 약간 막 땀도 나고 이렇게 짜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손님들 최대한 이렇게 즐겁게 탑승 기다리시라고 재밌게 이렇게 애교도 부리면서 이렇게 손님들 즐겁게 해드리거든요.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여기서? 여기서요? 살짝만. 못하겠는데 이거? 부끄러우시니까 멘트만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요새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저희 보트가 보시면 동그란 보트인데 한 칸에 두 명 총 10명이 탈 수 있는 보트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 몇 명이서 앉아야 되는데 한 자리 한 자리 두 명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리고 저희 보트가 보시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손님들이 내리실 때 보통 이렇게 경사면을 지나서 딱 평지가 됐을 때 내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씩 가다가 경사면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경사면은 그 바닥이 미끄러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차는 경사면이 아니라 하차는 어디에서? 하차는 평지에서 한 자리는 쯤이야. 하차는 평지에서. 여긴 어디지? 여기는 아마추. 그만하세요. 역시 여러분들의 기대가 사람을 만듭니다. 동심의 세계에 온 것처럼 느낄 수 있게 저 같은 경우에는 멘트를 할 때 목소리를 살짝 바꿔요. 어떻게 하냐면 원래 목소리가 이런데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약간 이런 식으로 간드러지게 좀 바꿔서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율동도 율동 갑시다. 와이드 카우, 크레이지 카우, 터닝 아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쉐이킷 아오 잘한다. 이렇게 제가 신나고 즐겁게 일하면 구경하시던 손님분들도 기다리는데 지루하지 않았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런 식으로 칭찬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곤 하는데요. 너무 감사하죠. 필살기요? 필살기라는 게 왜 웃으시죠? 이게 방송이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귀여운 매력으로 좀 승부를 보는 게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자 여러분 손님들 입장하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들어오시면 박수 쳐주시고 그렇게 분위기를 조금 띄운 다음에 손님이 이제 안전벨트를 한단 말이에요. 벨트를 하고 있는 걸 봐가지고 어머 놀랐군요. 여기 손님분들 너무나 스스로 벨트를 잘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면은 박수 이렇게 막 쳐주시고 인사박수라고 하죠. 여기. 아우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춤을 많이 추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도 이제 또 어김없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갑자기 옆에서 지켜보는 아기가 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춤을 추다가 아기한테 막 부딪히면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럴 때 춤이 중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님분들께서는 약간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4살, 5살 정도 된 아기였었는데 그게 아는 다음에 저희 춤 2절 중에서 립싱크 댄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 와 하는 부분에 립싱크 댄스 오, 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애기랑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손님들이 보고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대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순간적인 센스가 되게 나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종이 회전형 시설이에요. 이렇게 돌면서 크게도 한 바퀴 도는 그런 놀이기구인데 보통 손님분들이 음식을 드시고 오셔서 내가 뭘 먹었는지 자주 보여주세요. 어느 날은 이제 어린이 손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시고 옆에 아버님이 앉아 계셨는데 아버님이 저희한테 조금 죄송하셨나 봐요. 열심히 이렇게 치워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희의 일이니까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서로 옥신각신 닦으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호다다닥 닦으시다가 이렇게 딱 했는데 그게 제 입술이 툭 튄 거예요. 정말 까딱 잘못했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으면 여기 이렇게 쏙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날 이후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러 여중생 여고생분들이 오셨어요. 진짜 이런 분들은 일하면서 처음 봤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왔네요 하니까 그분들은 너무 쑥스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뭔 말을 할 때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안 어지러우세요? 이러고 너무 잘생겼어요! 이러고 도망가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한 자리에 딱 두 명씩 타는 보트인데 손님이 딱 내리시다가 이 보트와 보트 사이에 핸드폰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트 사이를 봤는데 보트 사이에 딱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근데 손을 딱 뻗으면 안 닿을 만한 그런 거리에 있어서 바로 움직이는 바닥을 멈출 수가 있거든요. 멈추고 근무자들 다 같이 이렇게 이 보트를 이렇게 밀면 이게 보트를 들 수 있거든요. 이 한 탄의 무게가 한 200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붙어서 이제 다 들어요. 든 다음에 이제 빗자루 같은 걸로 여기 안에 있던 핸드폰을 쓱 꺼내서 손님한테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되게 뿌듯했어요. 왜냐면은 일하면서 핸드폰을 물속에 빠뜨린 경험이 진짜 많거든요. 한 세네 번을 빠뜨렸어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속상함을 진짜 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손님이 계시면은 진짜 반드시 꼭 찾아드리고 싶어요. 진짜 제 핸드폰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저희는 아침 조회 시간에 안전교육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는 여름이다 보니까 날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열사병 그리고 탈수 증상에 대한 교육을 받았었는데 며칠 전 일이에요. 손님이 대기동선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더위에 쓰러지신 거예요. 제가 발견하고 바로 이제 그늘로 옮겨드리고 이제 몸을 압박하고 있는 신발, 뭐 가방, 벨트 이런 것들 풀러드리고 그다음에 시원한 물로 몸 마사지를 하면서 이제 체온을 좀 낮춰드렸어요. 그러고서 바로 안전팀에 연락을 해서 이제 손님을 의무실로 바로 이동을 도와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평소에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에서 당황해서 이렇게 대처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교육을 받은 덕분에 노련하게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100점짜리 됐죠. 제가 일을 하는 도중에 어디를 제가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자기 아이가 엎어졌다. 딱 보니까 부모님이 땀이 엄청 젖으셨더라고요. 부모님도 한참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근무자한테 뛰어서 오신 것 같은데 아이가 엎어졌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당황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교육 때 미아 발생 시 어디에 먼저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공유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먼저 듣자마자 어머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하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어떤 임상차기에 몇 세 아이가 미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공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진정을 시켜드리고 20, 30분 정도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결국에는 찾아가지고 부모님한테 무사히 인계를 도와드리니까 부모님이 진짜로 감사하다고 저한테 계속 인사를 하시면서 가셨는데 저는 정말로 훈훈했던 하루였습니다. 위너는 1호입니다. 제가 놀이공원에서 일하면서 느낀 감정들을 정말로 솔직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것 같은데 그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놀이공원으로 놀러오세요. 어머님 손이 한 다섯 분 정도가 즐겁게 얘기하시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네 티켓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하면서 이렇게 네 분을 확인 도와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분이 티켓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들어가신 우리 어머님들도 티켓 어디 있는데? 빨리 찾아. 내 티켓! 티켓! 여기 있네 하면서 어머니가 어머님을 속이신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